안녕, 여러분. 반갑습니다. 꿀토끼예요. 오늘은 11일 차 답고 할 시간입니다. 벌써 3분의 1을 넘어가고 있네요. 11일 차. 이게 원래 이런 용도가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되네요. 오늘은 무슨 스티커로 답구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며칠 전에 보여드렸던 이 바인더. 모음집이죠. 모음집 안에 있던 스티커를 한번 써볼까 싶어서 요거를 써줄까 싶어요. 포크포크 거를 제가 그때도 하나인가밖에 안 썼던 것 같아서 이거를 한번 써볼까 합니다. 그리고 보라색 계열 다꾸를 별로 안한것 같더라고요. 제가 올해 없다면서 작년 스티커 분명 없다고 했는데 자꾸 나오죠? 일단 이걸로 할 거고, 제목은 개구리로 변하느냐 입니다. 이게 약간 스티커가 큼직큼직한데, 마테를 뭘 붙여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위에는 이걸 붙여줄까? 이게 색깔이 딱 맞지 않을까요? 색깔만 맞춰서 붙이면 됩니다. 아래는 요거 아님 요거, 요거 아님 요거. 둘 중에 하나. 일단 하늘을 먼저 붙여보고 오늘 이제 마켓 마감을 하고 주문권 발송을 마감을 해서 마음이 지금 조금 홀가분한 상태로 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평소보다는 확실히 적으니까 훈련이 잘돼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끝나더라고요. 걱정했는데. 색깔이 되게 예쁘다. 보라색. 아래에는 뭘 붙여야 될지 좀 고민이긴 한데, 색감이 좀안 어울리나? 이게 더 어울릴까요? 너무 칙칙해 보이려나? 위에는 무심한 하루 작가님 거고요. 아래에 붙이려고 하는 거는 위니빌리지 작가님 건데 이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사실 할로윈 마테가 별로 없어서 계속 돌려쓰게 돼요. 이것저것. 그쵸? 안 붙이면 허전하고. 그래도 안에 스티커가 다르니까 다 다른 느낌의 답구가 완성되지 않습니까?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돌려 쓰십시다. 이거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스티커를 좀 붙여볼게요. 얘가 안 어울린다, 그죠? 색감이 완전 따로 노는데, 느낌이. 일단 끝까지 한번 붙여볼까요? 좀 별론 것 같아. 보라색 마테도 또 은근히 없거든요. 뭔가 통으로 붙일 만한 보라색 마테가. 짠! 찾아왔죠. 보라색 마테. 여기에 방울도 있고 해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색감도 딱 맞는 것 같고. 이 마트는 꿀토끼 작가님 꿀방울입니다. 자리 차지 많이 하려고 이거 끝까지 붙이는 거 맞죠? 그리고 여기는 인간 꿀토끼의 꿀다방이고요. 이제 나머지 데코드를 붙여줄 건데. 뭔가 오랜만에 모조지를 붙여보고 싶단 말이죠.
터질 것 같은 제 모조지 바인더 터지려고요. 이게 오키드 작가님 할로윈 그건데 할로윈 모조지거든요. 근데 색깔이 어울릴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뭔지 한번 붙여볼게요. 너무 뜬금없이 하늘색 이렇게 띵 들어갔나? 이렇게 붙이면 귀여울 것 같은데 붙이기 전에 생각하면 되는데 붙이고 나서 꼭 이런다니까요. 그죠? 하여튼 이건 이제 못 되는 거예요. 떼려고 하면 출혈이 클 것 같습니다. 여기가 하늘색이긴 한데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걸로 잘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귀엽다. 괜찮은 것 같죠? 이제 크리스마스 때까지 쉬는 날 없는 거 아시죠? 크리스마스가 무슨 요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쉬는 날이 없다는 사실 너무 슬픕니다. 이렇게 약간 색깔을 하늘색을 눌러주면 괜찮겠죠? 방울 키스컷을 붙여야 되나 생각했는데 너무 방울방울 방울이라서 붙이면 무섭겠는걸? 짠! 스티커는 다 썼고요. 말 안 하면서 스티커를 그냥 촉촉촉촉 붙이니까 진짜 빨리 끝나네요. 여기다 붙이고 저 오늘 뭔가 고민 없이 쫘라락 붙였더니 고민하는 게 또 제 맛인데 그죠? 이렇게 붙이고 알파벳 스티커는 까만색이나 보라색을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크죠? 일기 쓸 때가 해도 너무 없죠? 그런 것 같긴 해요. 11을 일단 붙여주고 다른 건 안 써도 날짜는 또 꼭 붙여줘야 되니까 여기가 더 귀엽죠? 이렇게 붙이고 수목 금토일 수요일. 제가 또 수요일 좋아하지 않습니까? 수요일. 수요일을 써줄게요. 절대 일기 쓸 내용이 그래서 없는 건 아니고요. 붙여주면 또 예쁘니까. 그런 날 있지 않습니까? 막 붙여주고 싶은 날. 이것도 뭐 어쩌다 보니 저 혼자 쓰고 있는
샘플입니다. 갤럭시를 아무래도 진해서 투명으로 만들면 예쁠 것 같아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봤던 것 같아요. 예쁘죠? 양심이 있으니 웨드니스까지만 붙여줍니다. 예쁘네. 오늘은 뭔가 이렇게 스티커북 같은 느낌으로 좀 심했나요? 너무 스티커만 붙였나?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더 웃긴 거 나 지금 발견. 이거 거꾸로 붙였네요, 저. 책갈피가 반대로 돼 있어. 하지만 뗄 수 없으니까 이렇게 둘게요. 그렇게 됐습니다. 붙이고 일기를 써주겠습니다. 일기 다 썼고요. 이거 쓰면서 다시 이렇게 쭉 보니까 너무 스티커를 큼직큼직하게 붙인 것 같아서 좀 민망하긴 하네요. 이렇게 오늘도 끝났고 이거 버블을 한번 붙여볼까 싶기는 한데 너무 버블버블인가 싶기도 하고 이게 투명이니까 글씨 위에 올려도 괜찮을 것 같아서 괜찮지 않을까? 그죠? 저 이제서야 이 글씨 위에 올리는 이 맛을 알아버렸습니다. 어쩜 좋아. 이거는 제니 빌리지 작가님 키스컷이고요. 이렇게 키스컷이 많이 나오기 전에 제일 처음에 샀던 키스컷인데 진짜 예뻐요. 핑크색, 보라색이 섞여 있는 거라 약간 좀 너무 아가아가하게 다꾸를 한 것 같아서 좀 부끄러운 다꾸네요. 핑크색이 섞여 있는데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큼직큼직한 스티커들만 붙여서 좀 허전한 느낌? 그 큼직큼직한 와중에 허전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메꿔주고 싶어서 짜잔 조금 뭔가 들어찬 느낌이 있어.
나만 아는 그 느낌. 아까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요? 별을 붙였어도 예뻤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너무 리노 작가님 그 별만 쓰니까 오늘은 버블로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도 다쿠는 끝났고 11일차 별을 붙여줄게요. 벌써 별을 이만큼이나 썼어요. 새로 사겠어 이러다가. 엄마? 띄워놓은 거 여기다 붙일 뻔했어. 11일차도 끝! 오늘 엄청 닦고 빨리 해서 아마 오늘이 제일 짧은 영상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이게 올라가는 날이 아마 일요일? 일 것 같은데 다들 이번 주 마무리도 잘 하시고 다음 주도 화이팅해서 달려가 보자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